Times. 네, 이게 쇼우드 메탈인데요. 아주 색깔이 깊고 멋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쇼우드 그린 메탈릭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네, 오늘은 쇼우드 메탈릭으로 조금 더 색상이 살짝 좀 지난 시간 좀 그 어두운 다크한 매력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거보다 조금 밝은 느낌. 네. 이게 까만색 핏가드라고 참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식하게. 고급스러운 녹색 네. 느낌이 나요. 저희가 예전에 썼던 그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기본 모델 2021년도에 네. 했던 거는 75.5. 의외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 네.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네. 그럼 하이브리드의 포인트를 좀 잡아갖고 저희가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이 텔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원시적인 식재료를 현대적인 조리법으로 잘 조리해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스트라토캐스터는 옛날 그 식재료가 조금 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텔레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팩토리 스페셜 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173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네, 전장은 98.5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뒤뜰레는 77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올라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에 본넛 42mm 너비,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들어가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네로우 톨 프렛입니다.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색상은 쇼우드 그린 메탈릭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혹시 그 드라마 일본 드라마 그거 보셨어요? 어떤? 노부나가의 요리사? 아니요, 못 봤습니다. 현재 셰프가 노부나가 시대 막부 시대로 가고. 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 컨셉 그대로네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고. 아, 왜 그게 생각이 나요? 노부나가의 요리사 그 전체적인 그 드라마의 색깔은 쇼우드 그린입니다. 아, 그렇군요. 맨 숲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파묘는 옥스블러드요. 네, 옥스블러드.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보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아, 노부나가의 요리사. 네. 그럼 뭐 가서 막 신기한 요리를 해주면 막 그 사람들 뭐 깜짝 놀라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애기가 밥을 잘 안 먹어. 그래갖고 함박 스테이크 해주고 노부나가 가가지고. 예, 예, 노부나. 아, 이거 그 젊은 애가 타임슬립에 빠져가지고 네. 노부나가 시대가 갖고 네. 애들도 잘 먹게 만들고 또 뭐 병사들이 굶고 있는데 네. 식재료가 없는 거예요. 네. 막 뭐 잭킹 뭐 이렇게 막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네.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해주고 막 아, 그렇군요. 엄청 재밌습니다. 예. 그 뭐 거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저런 거잖아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네. 갑자기 뭐 해주는 거야? 뭐 해주는 햄버거 막 햄버거 해주고 거. 뭐 막 곱창전 걸 안 먹던 거 막 끓여주고 막 하는 거 곱창전 막 버리던 거였을 거 아니야 옛날에. 네, 그러네요. 네. 야, 굉장합니다. 뭐 아이들이 뭐 완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네, 뭐, 거의 그, 마약 수준이겠는데? 그 햄버거에 그 깃발도 꽂아줘요. 이렇게 이쑤시개 깃발 제작해갖고 꽂아줘. 야, 굉장하네요. 좋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의 하이브리드. 네, 네. 야. 어이 결이 고와요. 라이트하네요. 네, 확실히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네, 것 같은 그 느낌. 마샬인데도
예스. 아이고 얌전해. 듀얼리스트고요. 깔끔한데 예. 뭔가 약간 좀 그 공격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네. 레드락 하니까 좀 낫네. 스트라토캐스터 전체를 이 카테고리를 라면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친구는 진라면 순한 맛 같은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순한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엄청 순해. 순한 맛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뭐 진라면 순한 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 다 뭐,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네. 양념이 흐리다 보니까 이 이펙터가 잘 먹어요. 네, 이펙터가 그러니까 진라면 순한 맛에다가 뭐 고춧가루 한 스푼 넣으면 고춧가루 맛이 확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좋네요. 맛이 아주 좋네요. 예. 아. 네, 이게 오히려 마샬의 매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주는 네.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조리하는 조리법대로 쫙쫙 나오는 어,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Yes. 이 진라면 순한 맛이 좋은 거는 이제 이펙틴과 마샬게인 이렇게 뭔가 그 쫙쫙 흡수해야 될 때 진짜 제대로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막 열라면 같은 데다가 고춧가루 조금 더 넣는다고 매운맛이 뭐 막 살아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진순이에다가 뭔가 예. 다른 조리법을 썼을 맞아, 맞아. 때 그게 티가 확확 나는 그런 느낌이 또 있네요. 활용도 면에서 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맛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줄 평을 좀 근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우가 만든 와사비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되게 심플한 예, 심플한 맛. 그 재료 별로 안 드는데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재료는 되게 좋았나 봅니다. 좋습니다. 아. 저는 아까 그거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네. 진라면 순한 맛. 진라면 순한 맛.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은 76.5. 예전에 21년도에 했던 하이브리드 2 스트랜드 모델이 75.5였으니까 뭐 이것저것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1점이 올랐습니다. 76.5.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전기차 인기가 주춤하면서 그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린대요. 아, 그렇군요. 하이브리드의 왕자는 역시 일본 아니겠습니까? 아, 네. 하이브리드 왕자들 오늘 네,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 점 올라갔네요. 네, 좋습니다. 유행이 다시 왔나 봐요. 네, 하이브리드 이 어쨌든 그 커스텀 보이스의 매력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거를 바로 해준 게 하이브리드 시리즈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티나게 그 원시적인 맞아요. 매력을 조금 더 잘 살리면서 살짝만 정리한 느낌이 좀 텔레 쪽에 가까웠고요. 이쪽은 조금 더 정리정돈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 맞습니다. 초심자도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데서 딱 진라면 순한맛 매운맛으로 나눌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악기들로 그리고 좀 더 참신한 국가들로 저희의 클로징이 좀 더 다양해질 예. 수 있도록 네. 노부나가의 셰프 꼭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그 기타가 만들어진 나라 혹은 그 기타 브랜드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로도 분명히 한번 클로징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아,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오리지널 예. 네, 한국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봐주세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